이거 대표적인 아주 용선홍의 적색이죠, 적색.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정렬적이고. 요건 지금 분재식으로 이제 크게 키워놨는데, 보통 이제 짧게 화단이나 공원 같은 데 많이 조성을 하죠. 유명하죠. 요거하고 이제 자색하고 흰 거하고 섞여서 심으면 정말 금상첨화죠. 아주 멋있고, 꽃도 오래 가고, 뭐 가격도 싸고, 비싸지 않고, 또 식재도 잘 살고, 어디나 가서 볼 수 있고, 길 가다 운전하다 보면, 와, 하는, 그런 함성이 나올 정도로 아주 괜찮습니다. 아주 좋은 그런 철쭉이죠. 영산홍이죠, 영산홍. 영산홍에서 요것은 자색. 자색이고, 요거는, 요 밑에 요건 적색이죠, 적색. 지금 여기는 그 약간 소나무 밑에, 소나무 밑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, 이 소나무 밑에 식재가 가장 좋아요, 철쭉은. 소나무가 약간 산성 땅에 잘 자랐는데, 이 철쭉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야외에서 심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. 자, 요것은 자색, 요거는 빨간색. 베니라고 하죠, 베니. 베니를 갖다가, 저쪽을 한번 당겨볼까요? 같이 이렇게. 영산홍. 남부지방에 주로 식재를 많이 하는데, 요즘에는 중부지방도 많이 합니다. 지금 일부 꽃이 진 것도 있고, 핀 것도 있고, 아직 안 핀 것도 있고, 아주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, 지금 시기가. 4월 지금 6일경 됐는데, 아주 많이, 너무 멋있죠. 자, 도로에 공원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, 여기도. 아주 멋있습니다. 쭉 보여드릴게요. 상당히 멋있게, 베니, 영산홍 베니가 아주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. 이제 구분이 가시겠죠? 자, 요거는 너무 멋있게 식재를 해놔서 이게 다 피면 장관이죠. 너무 멋있습니다, 지금. 아주 멋있게 식재를 해놨어요. 달 다듬어 놨고, 순치기도 아주 너무 잘 해놨어요, 너무. 너무 멋있습니다. 자, 여기도 도로인데요. 지금 이렇게 영산홍 베니하고 자산홍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즘 도로가에 보면 다 이게 있는 게 전부가 다 영산홍이라고 하면 과언이 아니에요. 다 영산홍이에요. 다른 건 안 쉽습니다. 자, 그냥 눈여겨하십시오. 요거는 이제 자산홍이죠. 자색이 있는 거. 자색 색깔. 아, 이제 뭐, 멋있죠. 지금 이제 한 80% 정도 만개가 돼서, 완전 만개가 됐죠, 만개. 흰색은 잘 안 보이고, 이게 나중에 꽃이 지면 좀 지저분하니까 잘 안 심는 것 같아요. 빨리 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. 도로에 작은 그 소공원? 소공원이라 할까요? 예, 상당히 멋있습니다. 이게. 멀리서 봐도 멋있고, 조경용으로는 아주 뭐 더없이 좋은 게 바로 영산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편안히 보세요, 편안히. 꼭 무슨 뭐 학술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뭐 따지기 전에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눈여겨하세요. 쉬어가시라고. 저도 가다가 너무 이뻐서 한번 아침에 좀 찍었습니다. 예,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예, 이렇게 바로 도로 옆에도 이렇게 심고 아주 좋습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영산홍, 적색, 베니. 와, 큰 도로 옆인데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. 지금 좀 이런 데는 좀 지고 있네요, 색깔이. 같이 이렇게 자산홍하고 자산하고 같이 좀 혼재돼서 반반 심으면 더 멋있는데, 여기는 뭐 맨 이 색깔만 있네요. 빨간 색깔만. 자, 영산홍이었습니다. 영산홍. 그리고 제가 이거 영산홍을 한번 찍게 된 이유는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냥 뭐 철쭉인가 뭐 그게 있나 뭐 진달래인가 이랬는데, 물론 철쭉도 진달래 거예요. 근데 이걸 늘 보시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
뭐 이거를 시청하시는 구독자가 많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? 서로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지. 바로 그 영산홍입니다. 아마 공원 도로 뭐 저 축대 이렇게 하천변 이런 데 있는 거는 뭐 거의 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영산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이것도 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예전엔 무슨 뭐 종류가 어느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개량 종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수천 가지 종이 하나니까 영산홍은 뭐 철쭉까지 다 포함해서지만 그렇게 아시고 서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. 자, 오늘 토요일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